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이제 공부해볼 시장 이슈는 무엇인지 주제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불쏘시개 된 SM, 엔터주 담아라. SM 얘기를 좀 풀어가면서 오늘은 엔터주에 네.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지금 SM 엔터를 두고 인수 열기가 정말 후끈합니다. 네, 카카오냐, 네. CJ그룹이냐, 일단은 뭐 누가 가지고 가든지 간에 좀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뭐 사실 엔터 섹터 자체가 1분기 이후에 이제 워낙에 실적 면에서나 네. 기대감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좋은 상황에서 이제 SM의 지분 인수설이죠. SM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인 18.73%의 지분 을 가지고 어디가 이 지분을 인수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시너지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SM 인수 지분 인수 전에는 크게 카카오와 CJ가 이제 압축된 분위기로 보여지고요. 사실 뭐 하이브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카카오냐 CJ냐라고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SM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M 자체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좀 호전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그 아티스트들의 움직임 자체가 아티스트들의 팬덤 자체가 지금 시너지 효과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자회사 디어유입니다. 디어유는 우리가 이제 하이브하면 위버스를 얘기하듯이 SM의 자회사인 디어유든 이제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이 1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 하면서 SM도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어느 정도 좀 위치를 좀 공고히 해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고 이를 통해서 사실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은 꽤 좋았었고요. 여기에 인수설까지 더해지면서 SM의 주가 어제도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SM의 자회사인 SNCMC라든지 SM 디자인라이프 등 여러 이제 계열사들 중심으로 이제 관계사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SM 자체 에 대한 저도 이제 방향성은 일단은 인수 전까지 합쳐져서 좋게 네. 보지만 일단 나머지 이제 관계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폭이 너무 크고 이렇게 인수 전이 있다 보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자회사라든지 관계사들의 움직임이 좀 급등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변동성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위험 감수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조금은 투자에 주의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두 기업 카카오와 CJ의 움직임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엔터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가 최근에 이제 내년 정도에 상장을 앞두고 엔터 쪽 그리고 뭐 웹툰사를 인수한다든지 카카오 엔터의 엔터로의 역량을 좀 집중시키는 모습인데요. 카카오가 사실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엔터 쪽 네이버는 하이버와 이미 합작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카카오는 사실 엔터 쪽 으로의 역량이 조금은 부족하다. 여기서 SM에 관심을 크게 갖고 SM의 지금 시총이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맞아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뭐 사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1조가 넘어서긴 했지만 카카오는 여기에 좀 더 베팅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약 2조 이상, 크게는 더 높게는 3조 이상의 가치까지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분위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CJ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CJ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엔터 쪽이 좀, 이제 좀 아무래도 부진하다. 전체 매출액에서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CJ도 SM의 인수전에 참여함으로써 지금 인수가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한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4조 원까지도 네, 4조까지도 지금 있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매번 이제 인수전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가격 효과가 계속 오르게 되고요. 여기서 실제로 이제 인수 가격 적정 인수 가격과 그 인수 후에 그 사실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기업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인수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이 18%가량인데 이 18%가량이 실질적으로 사실 창업자이자 지금도 여전히 총괄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실제 경영권을 넘어간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무방하다 할 정도로 좀 큰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관계사들이라든지 조금은 이제 연관된 나머지 그 외에 이제 수혜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오늘도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투자에는 조금은 신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 네. SM 자체를 바라보는 네. 증권가들의 시각은 상당히 네. 좋죠. 네, 사실은 SM이 지금 뭐 사실 엔터주 하면은 사실 뭐 하이브, 네. JIP, 거기에 뭐 SM이 사실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티스트 쪽이었는데요. 최근에 SM의 아티스트인 뭐 NCT라든지 그리고 예스파 등이 사실 지금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2분기 후에도 하반기에도 더 좋은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그를 통한 영업이익 면에서는 사실 지금 하이브의 시총이 11조가 넘고요. SM이 지금 1조 4천 정도인데 영업이익 면에서는 하이브의 약 60% 정도 수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총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네. 거기에서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좀 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엔터 쪽으로의 관심 그리고 하반기에 사실 엔터주의 좀 기대감이 좀 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더해지면서 지금 몸값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몸값은 하 4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총은 1조 5천 억 정도고 네. 뭐 국내 증권사들 SM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인 상황에서 최근에 또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에서도 네. 5% 지분 매입에 대한 공시까지 맞습니다. 나왔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네. 있는 SM 같은 네. 경우는 그 외국인 지분율을 봤더니 1월에는 약 15%대의 외국인 지분율이었는데 지금 현재 한 23%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네. 이제 한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서는 지분은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SM 얘기로 엔터주의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풀어봤고요.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2분기 실적입니다. 네. 뭐 팀장님도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엔터주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정말 네. 분위기가 급반전이 네,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2분기를 바라보는 시장의 전망치는 어떤지 궁금한데 어제 제가 한 리포트를 보니까 네. SM은 2분기 실적도 좋고 네. 그다음에 뭐 YG 엔터테인먼트는 부합이 예상이 되고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는 좀 컨센 하회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가 1분기에도 좋았고 네. 이제 2분기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호실적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제 업체마다 기업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고요. 네. 여기서 가장 지금 이제 영업이익 면에서 SM이 가장 큰 폭의 영업이익 상승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매출액 쪽이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온라인 매출액 쪽에서는 아무래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면에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반기까지도 좋게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음반 판매량 이라든지 이제 온라인 쪽에서의 매출액, 뭐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굿즈 판매라든지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매출액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방향성을 이어가고 있고 사실 오프라인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3분기에 오프라인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도 온라인 매출액이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더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실적 얘기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네. 그러면 종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종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네. 종목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 하면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네, 사실 많은 편이긴 한데요. 네. 사실 경쟁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특정 아티스트들 중심으로 이제 매출액이 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JYP 아티스트들은 조금은 좀 분산돼 있다라는 좀 느낌을 좀 네. 받을 수 있고요. 사실 뭐 특별하게 이제 좀 두드러진 이제 아티스트들의 이렇게 좀 활동이 좀 없다 보니까 아티스트 면에서는 좀 영향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은 사실 또 다시 뭐 새로운 그룹의 데뷔라든지 그리고 기존 아티스트들의 컴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JYP가 지금 조금 다른 엔터 업종들보다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뭐 SM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사실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JYP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누드러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엔터사들의 지금 최근 트렌드인 플랫폼입니다. 네, 플랫폼 자체 플랫폼에 지금 구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SM 플랫폼인 DRU에 지분을 투자했다. 약 20% 넘는 지분을 DRU에 투자를 하면서 플랫폼 쪽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협력을 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오늘 JYP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NFT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엔터 쪽에서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건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JYP가 플랫폼에 조금 약하게 지금 사실 선점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분 투자로 예, 지분 투자로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고 네. 다른 엔터사들이 아직 시장에 접근하지 않은 그 NFT 시장에 선점하기 위해서 그 우리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를 운영한 두나무 두나무와 함께 NFT 시장 선점을 위해서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저는 좋은 점수를 좀 줄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이 NFT 시장 기존의 MP3라든지 뭐 CD를 통해서 음반 판매량이 진행이 됐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 음원에 대한 그 지적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NFT 시장에 대한 확장 가능성 사실 확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뚜렷한 어떤 성장 어떤 모멘텀을 아직은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보다 빠른 시장 선점이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확장에 네. 일단은 좀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년에 신인 아티스트 데뷔도 다수 예정이 되어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별점 3개 해주겠습니다. 네. 네, 차트도 좀 살짝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는 네. 조금 주가가 아쉬운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JYP 같은 네. 경우는 사실 뭐 마찬가지로 2분기에 상승 추세는 좀 이어졌습니다만 지금 이제 4만 원대의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전고점이 4만 4,900원, 이제 4만 5천 원 정도까지 근접을 했지만 사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도 2020년도 가장 그 엔터사들이 좀 한 번씩 또 3분기에 또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3분기 흐름이 좋았을 때 4만 3천 원 정도 선까지 올라갔었다. 일단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선의 구간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좀 구간을 좀 넓습니다. 4만 원 3만 5천 원 사이 정도 지금 그 구간에서 그래도 구간 내에서 그 박스권 내에서 그래도 좀 밑단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그래도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의 상승에 좀 편승을 해서 오늘도 일정 부분은 좀 상승을 같이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워낙에 SM 쪽으로 좀 수요가 좀 몰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틈새 전략으로 JYP도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펀더멘털, 모멘텀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 흐름 등등을 종합해 봤을 때 JYP 엔터테인먼트 투자 매력도는 별점 3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뭐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CJ E&M인데 CJ E&M도 제가 알기로는 네. 아이즈원이 해체되기는 했지만 소속 네. 가수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뭐 SM을 탐내는 걸로 봐서는 엔터 사업 부문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CJ E&M 일단 인수전에는 CJ가 참여를 했지만 네. 결국은 CJ E&M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쪽을 생각 염두에 두고 이제 CJ가 인수전에 참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CJ E&M은 사실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조금 더 강화되어 있고 매출액 구성을 보게 되면은 절반 정도가 이제 미디어 쪽 그리고 약 40%는 이제 커머스 CJ 이제 홈쇼핑 쪽이 네. 커머스 그리고 음악과 영화 공연 나머지 부분이 약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디어 쪽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분위기가 미디어와 콘텐츠 그리고 엔터사들이 있는데 엔터사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미디어의 영향을 지금 크게 받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엔터사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J E&M 역시도 지금 엔터 쪽을 엔터 사업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티스트 면에서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디어 쪽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엔터사를 바로 인수하는 게 가장 좀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방향에서 이번에 인수전에 좀 참여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CJ E&M 같은 경우에 이제 미디어 부분에서는 이제 사업
부분별로 좀 보게 되면 미디어 부분에서는 이제 광고 수입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OTT 후발 주자인 그 티빙이 이제 가입자 수가 좀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OTT 쪽이 지금 다소 좀 정체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광고 수입 쪽에 좀 의존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음악 엔터 쪽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제 앞으로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트렌드인 플랫폼이죠. 예, 플랫폼과 네. 이제 매니지먼트가 같이 역량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플랫폼 쪽과 아티스트 쪽이 좀 약하다. 그런 부분에서 CJ E&M이 SM에 관심을 크게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플랫폼이 진짜 화두입니다. 우리가 네. 자체 개발하거나 자체 개발할 네. 역량이 안 되면 인수를 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거나 네. 네. CJ E&M 투자 매력도 별점은 몇 점이죠? 네, CJ E&M 일단 인수전에 대한 여부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네. 방향성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별 3개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엔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CJ E&M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또 OTT 네. TV 있어요. 네. 티빙이 후발 주자기는 하지만 최근에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네. 힘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티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 이익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네. 부분은 사실 적습니다. 사실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가입자 수를 보게 되면은 작년에 약 70만 명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네. 이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약 130만 명. 이제 성장률로 보면은 큰 폭의 성장률이지만 아직은 그 부분이 유의미하게 실적에 반영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이제 OTT 쪽이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제 맞아요. 카카오도 있고 네. 다른 이제 사실 자체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미디어 쪽에 어떻게 보면 미디어 콘텐츠 쪽의 화두는 이제 직접 자체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체 콘텐츠의 영향력이 그 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CJ E&M이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플랫폼 강화와 함께 콘텐츠 아티스트의 영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CJ E&M 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SM을 저희가 필두로 해서 네. 전체적으로 엔터 업종에 대한 얘기를 총 정리해보고 있는데 딱 정해져 있기는 해요. 손에 꼽을 수 있는 엔터사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뭐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인 CJ E&M도 같이 보기는 했는데 우리가 또 관심을 두고 깊게 공부해보면 좋을 만한 공략주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사실 네. 이제 엔터 쪽에서 공략주 좀 어떻게 보면은 두드러지는 공략주가 나오는 건 좀 어려운데요. 네. 일단 엔터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좋다라고 봤을 때요. 하이브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브 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면에서는 사실 시작 컨셉을 조금 하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3분기로 좀 이연되는 게 있고 일회성 네. 비용도 이번에 맞아요. 예, 잘 아시는데요. 네. 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타카홀딩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2분기에 좀 비용으로 작용을 했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2분기에 이제 버터가 지금도 계속 1위를 하고 있고요. 이제 BTS가 7월에 음반 판매를 음반에 대한 부분이 아직 2분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이제 BTS가 광고를 한 맥도날드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맥도날드도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라는 부분에서 이 맥도날드 쪽으로의 그 MD 매출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대한 부분도 2분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고 그런 모든 지금 부분이 3분기로 좀 이연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2분기 실적 조금은 좀 실망스럽다. SM보다는 실망스럽다 할 수 있을지라도 일단 3분기로 일단 이연되는 그 수익 부분을 좀 우리가 앞으로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이브 하면 위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위버스의 힘이 사실 지금 하이브의 주가를 지금 이 정도 선까지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버스의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가 8월 2일 날 입점을 맞아요.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사실 YG 쪽보다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 쪽으로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블랙핑크뿐 아니고 내년도면은 저스틴 비버라든지 이타카 홀딩스의 아티스트까지 입점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를 지금 한 2개월 동안 지금 주가 흐름이 지금 거의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주주분들께서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일단 길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 일단 단기적으로 올해만 약간 2배 정도의 주가가 흐름
흐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횡보가 좀 이어지더라도 좀 앞으로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본다면 조금은 더 상승 여력에서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사실 SM의 인수전에 참여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기사 보긴 맞습니다. 했어요. 네. 이제 지금 카카오와 CNM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하이브 역시도 SM에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 이제 뭐 경쟁사들끼리 인수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는 일단 우리가 이제 수면에서는 일단 좀 가라앉았다라고 그 시장에서 좀 논외로 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하이브 쪽은 조금 이제 거리감이 생겼다라고 봤을 때 하이브 어떻게 보면 또 SM이 어떤 기업과 이제 인수를 통해서 신호를 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M 인수전이 성공하고 나면 SM과 하이브의 이강 구도가 될 경우 오히려 또 두 업체 간의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플랫폼 강화에 좀 더 힘을 쏟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이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브 저희가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 매력도는 5개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그러면은 최근에 차트 흐름 어떤지 보고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7월 이후에 좀 흐름이 좀 약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오늘은 29만 원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29만 원에서 약 31만 원, 32만 원 선에서 지금 그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자체에서는 지금 최근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 필요한데 지금 오히려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반등의 신호가 다시 또 올 수 있다. 그것은 거래량과 함께 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SM 인수전과 함께 동시에 같이 좀 지켜보시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저희가 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체크를 해봤고요.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오늘 29만 원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29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만 원. 사실 이제 리포트에서 37만 원 정도까지 올린 리포트를 봤는데요. 사실 37만 원, 36만 원 그 숫자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이브는 일단 좀 가격이 좀 많이 지금 고점을 형성했던 여론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6만 원, 마찬가지로 손절가도 좀 짧게 드렸습니다. 예, 구간 내에서 이제 매매하시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이 네. 더 좋은 하이브 얘기를 해주셨고요. BTS 맥도날드 콜라보 굿즈 상품들 제가 네. 알기로는 많이 팔린 걸로 네. 알고 있고 인기가 정말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BTS 버터 앨범과 굿즈 매출이 또 3분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표 주가는 36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엔터주에 대한 하반기 전망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총 3개의 종목으로 추려가지고 저희가 총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였죠. 오늘 별점 3개 주셨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이제 강점이 확실히 두드러지는 CJ ENM은 투자 매력도 역시나 별점 3개였고요. 하이브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 주시면서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36만 원, 손절 가격 26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엔터 쪽 상당히 네. 잘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좀 쉽게 공부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30 투자 전략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염정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